코발트5S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면 예전엔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크라프트 신스 2.0 스컬프트 신디사이저 친구들을 쓰면서 처음 알게 되었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일단 휴대성이 좋아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웬만한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구매한 가격이면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손맛, 그죠? 코발트5S가 나왔습니다. 박스를 열었을 때 조금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 컨트롤러 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건반, 미디 건반. 근데 그런 것들이랑은 좀 느낌이 달랐어요. 신디사이저이기도 하고, 그리고 박스에서 딱 꺼내는데 일단 묵직한 거예요. 와, 이거 뭔가 좀 다르다. 그리고 딱 열어봤더니 다크 그레이에 푸른기가 섞여있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고,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사운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건반, 건반 부분이 단단? 좀 단단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애프터터치를 지원을 합니다. 애프터터치는 뭐 이런 기능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 퍼포먼스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좌측에 보면 보통 조이스틱이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XYZ 패드라고 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포트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헤드폰 포트, 그리고 사운드 아웃에 오른쪽 왼쪽, 예, 모노 겸용, 그리고 서스테인 페달류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풀사이즈의 미디 아웃 인, 그리고 요거 좋죠. 저희 모듈러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싱크 인 아웃, 그리고 USB.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느낌이 실물을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단단하고 잘 맞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3.5가 아니고,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5 규격이고, 상부 메뉴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여기 LFO, 그리고 오실레이터 1, 2, 그리고 중간에 믹서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페이지 파라미터, 프리셋, 에딧 뱅크, 필터, 그리고 인벨롭 제너레이터, 아르페지에이터, 시퀀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보이는 애들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추가적인 버튼으로. 그리고 노브가 버튼처럼 누를 수도 있고, 돌릴 때 느낌이 뭔가 드르륵 하면서 이렇게 걸리는 느낌 있잖아요. 한 단계씩. 굉장히 깔끔하네요. 기존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작은 사이즈의 장비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스튜디오 내에서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일단은 퍼포먼스 위주로 조금 구비를 하고 있는 성향이 있어서 좀 작고 좀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선호를 해서 요 정도 사이즈라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여기가 좀 높잖아요, 그죠? 그러지도 않고 딱 컴팩트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 맥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원을 USB로 받고 있는데, 휴대용 배터리 가지고도 충분히 작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휴대성도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요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활용하실 때 이거를 좀 한눈에 보고 싶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달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온 장비들은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전용 앱을 설치를 하면 모든 컨트롤을 다 컴퓨터상에서 할 수가 있죠. 굳이 여기서 뭐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고 뭐 그러지 않아도 여기서 좀 더 수월하게 세팅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요건 써보니까 강추입니다. 강추. 비슷한 예로 일렉트론의 오버브릿지라는 게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기능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부터는 구조가 굉장히 쉽죠. 뭐 기존에 저희 컨텐츠 보셨으면은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장비 보고 일단은 쫄지 말자는 부분, 그죠? 웬만한 거의 모든 신디사이저들은 어쨌거나 오실레이터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필터가 있고,
인벨롭 제너레이터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믹서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오실레이터 1과 오실레이터 2의 그 사운드를 섞어서 쓰는 방식이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1번 오실레이터 사운드, 그리고 2번. 2번은 조금 바꿔줄게요. 특성을. 2번의 사운드와 1번을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사운드를 만들어주죠.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만드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템플릿에서 맛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 템플릿이 저도 좀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면 템플릿 안에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뱅크 제로 100개, 뱅크 1 100개, 그리고 여분으로 뱅크 2 100개. 어마어마하죠. 꽤 괜찮은 사운드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오실레이터가 좀 독특한데 기존에 있던 그 신디사이저 파형이랑은 조금 달라요. 마찬가지로 파형을 선택을 하시려면 Shift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웨이브 테이블 같은 느낌? 제가 이 장비가 쓰면 쓸수록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스크린 있잖아요. 스크린을 보다 보면 얘네가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이런 값들을 바꿀 때마다 이거가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 이상하게 사운드가 바뀔 때마다 형태가 바뀌어요. 그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의외로. 2번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것도 뭐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바꿔보죠.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자, 이제 필터 부분 설명해 볼게요. 컬오프랑 레조넌스를 이제 같이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꺾이는 값을 필터가 이렇게 꺾이는 값에 따라서 특성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각을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하게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좀 더 급하게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몰프 노브가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좀 독특하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필터들은 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몰프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기능이 많으면 표현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겠죠. 이쪽 한번 살펴보죠. 인벨롭 제너레이터. 자, 현재 시프트 켜져 있고요. 시프트 켜진 상태에서 이 부분이 ADSR로 작동을 하죠. 여기. 자, 그리고 화면 상의 전용 앱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오실레이터 1, 2 그리고 필터 인벨롭 제너레이터까지 여기까지 일단 알아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애도 이제 아르페지에이터가 들어있는 경우죠. 그리고 시퀀서도 내부에 들어서 시퀀서를 작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장비가 너무 많다 보면 아 이거 어떻게 썼더라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 전용 앱에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죠. 시퀀서를 에디팅도 할 수가 있어요. 코발트5S에는 이펙터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펙터는 코러스와 딜레이 두 가지가 있고요. 스크립트와 크래프트 신스에서 또 느끼지 못했던 희한한 느낌을 받게 되네요. 물론 뭐 가격이 그죠?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상. 그럼 뭐 일단 시퀀서 하나 붙여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장비도 많이 파보고, 아, 이렇게 또 재밌는 장비도 있구나 라는 거를 새삼 한번더 느끼게 돼서 뭐 여러 가지로 예, 감사한 기분입니다. 뭐 유튜브 영상으로 봤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구매를 하시기 전에는 어쨌거나 항상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샵이든 어디든 가셔서 데모가 있으면 한 번씩 두들겨 보세요.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장비는 어쨌건 항상 소중하니까요. 그죠? 오늘 코발트5 한번 알아봤고요.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서 좀더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장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